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 플러스 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자유의 투사 도태우 변호사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지금은 그 네. 대구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여전히 뭐 자유의 투사로 활동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선진 변호사 협회 예, 새로 시작하면서. 아니, 예. 선진 변호사 협회. 네, 네. 그럼 뭐 온라인 교육 이런 것도 뭐? 네네네. 예, 하더라고. 그 어떤 교육이에요? 그 대한민국 현대사 우리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45년부터 87년까지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영훈 교수님, 이영훈 교수님, 예, 예. 예, 대한민국 역사라는 책을 가지고 예. 4주간에 걸쳐서 일주에 예, 한 시간. 이영훈 교수하고 예. 도태우 변호사도 강의하고. 제가 그걸 강의하고 종업식 때 이영훈 교수님이 이제 총괄해서 한번 직강하시더라고요. 아, 그 온라인으로 그 네. 아무나 다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줌을 통해서. 줌 예, 대학교 아. 그 수업처럼 아, 줌을 통해서 줌이라는 거 약간 이제 화상 예, 그 예, 시스템입니다. 예, 예. 화상 그 예. 대화하는 거. 중국 때문에 약간 인상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예. 그게 이제 토론이라든지 아. 이런 수업에는 가장 좀 줌이 다 예, 그걸로 회사들도 예, 예, 다 그렇게 예. 해요. 예. 우리도 그걸로 방송한 적도 있어요. 네네. 미국하고 네네. 이렇게 네네. 방송할 때 줌 이용한 적이 있는데 네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네네. 한다. 1대1로도 하고 1대 다루 아 그러니까 이제 줌 수업을 통해서 제가 약 40분 가량 전체 상대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네. 20분간은 지역별로 한 7개 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 서울, 뭐 경기 북부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은 그 조에서 약 뭐 10명, 20명 가량 아. 되는 분들이 조별 토론을 하고 아. 나머지 20분은 이제 조별 토론한 걸 가지고 전체 한번 뭐 와서 이제 또 토론 한번 하고 아 그렇군요. 예, 아, 예. 그러면 이제 아무나 들어가서 예, 신청은 신청하고 010-5663-6907 그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아, 전화로 신청해요? 예, 문자 예. 5663 예, 6907 5663-6907 예. 010 네. 여기로 문자로 신청하면 된답니다. 예, 선진변협 회원이신 분은 그냥 이제 바로 예, 회원 그 일하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하면 되고요. 예, 예. 관심 있는 분들 예. 여기 좀 문자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구나. 자, 우리 도태우 변호사 모셨으니까 이제 현안을 좀 다뤄야 되는데 그 이재명의 25만 원법. 네, 네. 그거 참 이거 네. 참 그냥 오물오물들 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예. 절대 막아야죠. 예. 예. 그 예,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25만 원법 자체가 예. 굉장히 그 위헌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가 다수결로 통과시킨다고 해가지고 절대 다 적법한 법률일 수가 없고 내용이라든지 통과시키는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면은 예. 그것은 위헌 법률로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으로서 그것을 제의 요구하고 다시 재의결 가중치를 가지고 의결되지 못하면은 이제 역시 공포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것인데요. 당연해, 그 당연해 해이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제 그 일종의 의도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가. 거부권이 뻔히 예상됨에도 왜 할까? 왜, 네. 왜 할까요? 네. 네. 그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가장 첫 번째는 자기들의 방탄,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결국 대통령을 탄핵이라든지 임기단축 개헌이라든지 그렇지. 국정마비 수준으로 사임을 요구하면서 뒤흔들어야 초점이 그리로 가고 자기들은 회피되고 또 빨리 조기 대선 성공시킨다면 우리나라로서는 완전히 체제 변혁이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길을 계속 몰고 가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25만 원 지급이 이재명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의 일종의 맛보기판입니다. 그렇지. 전 국민에게 돈을 현금으로 딱 지금은 이제 지역사항 상품권이지만 마찬가지죠. 이렇게 딱 준다. 그게
더 강화되면은 자기의 기본 소득이죠. 네. 이 사람은 더 확대해 가지고 기본 사회론이라고 네. 기본 주거도 주고 뭐 기본 교육도 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당헌에 넣자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대표 브랜드를 실제로 1호 공약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거. 아니 좋은 네. 공약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공약이면 실현시켜야죠. 나, 그런데 이거는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내국인 중에도 국민 중에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 네. 꽁돈이 생기니까.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여기에 결혼 이민, 결혼 이민자, 그다음에 영주권자 외국인, 그리고 난민까지 포함했어요. 외국인까지 다 준다는 거 아닌가 문제. 모든 외국인은 아니지만 난민. 이 사람들은 특히 영주권자 5년 이상 거주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지방선거 때 투표권이 있습니다. 네. 그럼 투표권까지 있는데 곧 다가오는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잘해주려 했는 민주당 쪽에 선심, 그렇죠. 마음이 더 네. 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걸 거부권으로 막은 국힘은 아 우리 섭섭하게 했다. 이렇게 네. 표장사죠. 예,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면 거부권은 당연히 할 텐데 재의결도 안 될 거 아니에요. 3분의 2가 안 돼서. 국민의힘은 이거 똘똘 뭉쳐서 맞겠지. 예, 아마도 이건. 그럴 텐데 국민의힘이 사실은 거부권 전에 저는 액션을 좀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그 이 보좌관급에서 좀 접촉을 해봤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약간 소극적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국회법을 어긴 게 있습니다. 그 절차상.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상당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은 예산결산위원회 예결위와 협의하도록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83조의 2일항에서. 근데 그걸 들면서 제가 이 절차를 안 거쳤으니까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한 거거든요.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국가기관 간에 나의 권한을 침해했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해달라. 예.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예, 들어봤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침해했다고 판결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한쟁의 그 자격을 가진 게 예결위 자체는 예결위에 속한 국회의원은 예결위로 와서 협의하도록 의무조항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 내가 심의를 더 할 수 있었는데 최소 20일 이상. 그런데 그거를 생략해버린 거죠. 자기들 그렇죠. 마음대로. 나의 심의권이 침해되었다. 심의권 침해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해주고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걸 확인해달라. 그걸 적극적으로 국힘당이 해야 되네. 네. 이렇게 싸우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부담도 또 떨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쪽에서 막 적극적으로 또 싸워주니까 전 단계로. 그래서 그런 면을 강조했는데 소극적이게 된 원인이 그 법동 조항에 같은 조항의 사항을 보면은 요 그 상당하다 이래 돼 있으니까 상당한 예산상 조치 상당한의 범위는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놨어요. 아 국회 규칙으로 네. 또 그래 놓고는 그 법 정한 이래로 8년간인가 국회 규칙을 안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겁내는 겁니다. 아 이 상당한이 약간 추상적인데 국회 규칙이 아직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핑계로 저희들은 분명히 아, 국회 규칙에 상당한 범위가 없으니까 이게 뭐 상당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뭐 말이 되냐 이럴 텐데 법적 의미로 상당한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그게 특정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인과관계의 경우에도 온갖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인과관계는 상당 인과관계라 해서 딱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리면은 때려가 뒤사로 넘어져서 뇌진탕이 됐다. 그럼 이 사람이 평소에 약하고 뭐 질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려서 넘어진 게 가장 큰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상당한 원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범위에도 상당한 예산상 조치라는 게 지금 들어가는 게 최소 13조예요. 13조. 이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전체 예산의 2%고 1년 전체 장애 관련 장애인이나 장애 관련 예산과 맞먹습니다. 아이고. 네. 추경 예산의 몇 배예요. 그럼 추경 예산은 몇 배나 되고 그게 상당하지. 네. 그게 상당하냐 아니면 뭐가 상당하느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또 그 홍보 효과나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딱 인용되는 거 아니면은 아 조금 모양 구기지 않냐. 모양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적극성이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런 그 원래 국힘당이 그 이렇게 투쟁력이 없다고 그리고 그게 늘 비판해 왔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네. 그런데 이제 이번 25만 원법 투쟁에서도 좀 미흡한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한동훈 대표 체제로 돼서 이 국민의힘의 그 체질상 비겁한 그 이 문화라고 그럴까 이 그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어떻게 보세요? 더 비겁해지게 더 눈치 보는 이제는 윤석열 눈치 보랴 한동훈 눈치 보랴 이재명 눈치 보랴 국힘당이 더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우리가 뭐 자주 듣고 있는 말이 늘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 눈높이라는 게 저는 이제 기회 될 때마다 한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그게 이제 민심이란 말과 통하죠. 민심이 이렇다. 민심도 아닌 걸, 즉 국민 눈높이도 아닌 거를 왜곡해가지고 자기들 눈높이 그거를 이제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좀 현상 추수적으로 그냥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 거, 뭐 신문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국민 눈높이 민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당시는 아주 명확하게는 깨닫지 못했지만 조금 지나 보니까 야 그게 진짜 내 마음이었네.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친구가 자기도 긴가민가 뭔가 그랬는데 선물을 딱 가져왔는데 아, 이게 진짜 내가 바라던 거였네. 내 마음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냐. 이렇게 되는 경우에 민심.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렇죠. 추구했던 민심이라고 보입니다. 사람들은 경부고속도로 이런 거 잘 생각 못했지만 그 당시는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아, 그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아, 그게 진짜 내 마음이었네. 그게 민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방향을 좀 추구하지 않고 쉽게 아, 신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문이나 방송 다 어디에 장악돼 있습니까 지금? 좌파에 장악돼 있죠. 제도권이 현저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거기 장악돼 언론노조 막 다 장악돼 있는데 그럼 거기를 자꾸 민심의 기준으로 삼고 하면 답은 정해져 있죠. 그리로 자꾸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체제에 더 국힘당이 말하면 더 쪼그라있다고 그럴까? 네. 이재명을 대하는 거라든지 저런 악법을 대하는 거라든지 민주당과의 투쟁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위축돼 있어요. 그게 숫자상 너무 겁을 내지 말고 저도 관심을 갖고 좀 보니까 이재명이 광주 지역에서 했어도 투표율 자체가 높지 않더라고요. 그러게. 득표율은 높은데 소위 권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안 간 거예요. 20%인가 그러니까요. 호남에서는 원래 제일 민주당에서 무슨 그러니까요. 행사를 하든 투표하면 제일 높은 데가 호남이거든요. 근데 호남에서 제일 안 해버렸어. 20%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낮은 거예요. 그게 안 한다는 거야. 그건 굉장히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 가는 것으로 의사를 표출하는 그걸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안 하는 것으로 의사를 표출하기도 하고 지금 이재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말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건전한 상식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적인 그 공격 그 저는 이런 부분이 뭐 홀에서 농성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이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 원래 정치는 이제 싸우는 게 정치인데 뭐 옛날서부터 그게 정치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의견이 조금 다른 집단하고도 싸워서 내 의견을 그러니까 말해 보수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는 게 정치고 저쪽은 이제 좌파의 의견을 관철시킬 그래서 싸우는 게 정치인데 하물며 저쪽 집단은 지금 범죄 집단이잖아요. 범죄인이 수괴잖아. 그리고 말도 안 이게 국회 질서라든가 법 질서를 지금 유린하고 있는 저런 집단하고 싸우는데 투쟁력이 갈수록 약해지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쪽에서 보면은 법원이나 이런 데 가서 깨지더라도 계속합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계속 두드려요. 안 되더라도 두드려요.
또 두드리고 예를 들어 이런 위헌적인 법률을 앞으로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계속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회의원은 거기에 위헌성을 제기하기가 일반 국민보다 그러네요. 훨씬 쉬워요. 네. 그러면은 헌재가 처음에 기각하더라도 네. 자꾸 제기하는 겁니다. 아 이거 위헌적이다, 위헌적이다. 그럼 헌재도 사실 부담을 느끼고 국민들이 각성의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싸우면 보도 안 할 수가 없고 이유가 뭐라더라? 그럼 국민들도 자꾸 듣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적극적인 자세가 앞으로 꼭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뭐 국힘당에서 우리 도태우 변호사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앞으로 같이 뭘 좀 해보자 이런 연락이 전혀 없습니까? 아 뭐 이 사건을 예를 들어 네. 만약에 제기하면 제가 적극 대리인이 되어서 네. 헌재에 이렇게 서면도 쓰고 네, 가서 변론도 하고 하겠죠. 네. 뭐 다른 건 뭐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아니 그 당 대표가 이제 바뀌었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무시하나 도태우 변호사 한동훈 팀에서 도태우 변호사를 잘라버렸으니까 뭐 저 공천할 때 저 개인 문제보다는 전부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온 것은 결국 국민의힘은 그 보수를 본령으로 해가지고 실체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뭐 중도라고 표방되는 분위기상의 중도라 하더라도 예, 그것을 연합해서 흡수하는 그게 당연한 우리의 상식적인 예, 우리 노선일 텐데 지금은 그 본령을 굉장히 무시하고 본령에 대해서 망각하는 그래서 심지어 구호가 보수의 진보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예.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나라가 좌경화되는데 아니 정상적인 좌경화도 문제거든요. 네, 유럽에 그런 나라들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범죄자가의 좌경화고 나라를 찜쪄먹자고 달려드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투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3의 세력이 클 수 있겠나요? 그런 네. 움직임이 바라는 네. 국민들이 많아. 근데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국힘당이 부분은... 아닌 제3의 네. 세력. 예, 그 부분은 예. 예전부터 늘 이렇게 시도가 있어왔고 예,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권영길 씨 뭐 이런 민주노동 예, 있었죠. 예, 예, 뭐 노동당 때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 현대 민주주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양당제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배출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는 정당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좀 힘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그 부분은 있는데 대신 우리 우파 진영보다 좌파 진영에서는 소수 정당을 아주 기막히게 활용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숫자는 작은데 내용상은 저들 소수 정당 쪽으로 더 기울게 만들었어요. 네.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끌려가고 예, 그런 예, 적이 예, 많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으로 우리랑 연합하지 않으면 선거가 질 거다. 이래가지고 정책 연합식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상임위에 들어가고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아니, 예. 미래 그 연동제 같은 것도 예. 그래서 저쪽들 희망하는 대로 들어주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전략적인 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그 우파는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도태우 변호사 앞으로 할 일이 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꿋꿋하게 네. 이렇게 또 지금 하시는 일을 하면은 또 뭐 제도권의 정치에서 또 할 수 있는 길이 저는 곧 열릴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